처제가 저 심으라고 남겨놓은 양파 같습니다. 네, 한번 심어봐야죠. 거름과 흙을 섞어서 2주 정도 지난 지금 양파밭을 만들고 있습니다. 양파밭 멀칭을 하기 위하여 검은색 비닐을 덮고 있습니다. 비닐의 좌우를 흙으로 덮어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돈을 안 들이고 하는 덮밭이라서 농약도 잘 안 하고, 그리고 뭐 농기계 같은 거 잘 안 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특별히 요걸 하나 샀습니다. 양파 심을 때 쓴다고 하고 고구마 심을 때 쓴다고 해서 지금까지는 나무가지로 했는데 사람들이 아니 구독자들이 조금 없어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심는 게 아니라고 해서 오늘은 추천을 받아서 요걸 하나 샀습니다. 시중에 뭐 2,000원, 3,000원 이 정도 할 것 같은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지 모르겠어요. 넣어보겠습니다. 넣고 너무 깊게 피면 넣고 이렇게 이젠 적색 양파 한 단을 심으려고 합니다. 뿌리는 상하지 않아야 되지만 줄기와 잎은 자라기 좋게 반 정도 잘라줍니다. 양파 심는 이 농기계를 무엇이라고 하는지 몰라서 이제부터 말할 때는 꼬챙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양파를 심을 때 먼저 양파의 줄기를 반으로 절단해 주고, 그리고 양파의 뿌리가 튼튼한지를 확인한 다음 이 양파를 심어주면 좋습니다. 먼저 이 꼬챙이로 멀칭한 비닐을 뚫고 흙을 밀어서 구멍을 내어주면 되는데, 이때 구멍을 내어줄 때는 15도 내지 45도 각도 이내에서 구멍을 내어주면 좋습니다. 꼬챙이로 양파의 뿌리 부분과 줄기 부분을 잡아주고 밀어 넣어주면 되는데, 이때 땅이 너무 딱딱하거나 구멍이 잘 나지 않았을 때는 구멍을 다시 확인하신 다음 밀어 넣어주면 됩니다. 밀어 넣어준 다음에 꼬챙이로 주변의 흙을 양파의 뿌리와 줄기 부분을 덮어주고, 그리고 멀칭 윗부분을 손으로 가볍게 눌러주어서 양파 심기를 완성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양파를 다 심었습니다. 조금은 조목조목하게 심었는데 양파의 총수는 약 250개 정도 됩니다. 하얀 양파가 약 한 50개, 그리고 빨간 양파가 한 200개 이 정도를 심었습니다. 양파를 심어준 다음 뿌리가 잘 내릴 수 있도록 물을 훅 뿌려줍니다. 조리가 없어서 물을 흔들어서 뿌려주는데요. 두세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을 충분히 공급해 주었습니다. 양파를 심은 지 일주일이 지난 뒤에 다시 밭을 찾았습니다. 보시다시피 멀칭한 비닐 위로 양파가 머리카락 나듯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